이재경 씨를 찾지 않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방황을 할까봐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옆에 살면은, 서울에 살면은 더 많이 보고 싶어지고 또 찾아가고 싶고 그럴까봐 멀리 택한 게 제주도였어요. 또 아이가 보고 싶을 때는 바다도 가고 또 서점도 가고 또 서울 가서 주변을 맴돌다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 뭐 자식을 피해서 멀리 와 있으면은 제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먼 곳으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연고도 아는 이도 하나 없는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생각날 때마다 잘 되기를 기도하며 찾던 곳은 와흘 본향당. 제주의 대표적인 신당입니다. 딸이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와서 기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좀 그랬으면 해서요. 어머니는 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 미령 씨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길지 못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심병이었죠. 몸이 찢기는 것 같았고 일주일간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꼭 큰 사고로 3년들이로 몸이 크게 다쳐야 되고 수술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방송활동할 때도 쓰러져서 실려가면 눈도 있으면 병원이고 병원에 가면 병명은 없는데 늘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열이 나고 또 며칠은 괜찮다가 또 며칠은 반복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한 진통제 이런 거 약을 달고 살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각한 심병에 시달린 4년. 가정은 깨졌고 사랑하는 아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살고자 받게 된 신내림. 그러나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의지처였던 아버지마저 돌아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땅 나가면서 내 손을 놨어요. 우리 집은 무덤없다. 그 뒤로는 아버지는 연결이 안 된 거야. 나를 이제 돌아보질 않은 거야. 그리고 어서 친구분들이 딸 물어보면 우리 딸은 저기 외국에 이민 갔다 그러고 그때는 아빠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 혼자 이제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아픈 게 힘이 들어서 죽으려고도 해봤고 자살 시도도 해봤고 아내 공개 없고 아니면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독한 술을 먹는 거야.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 없던 시절 20년 만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잡았지만 마음까지 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도 갈 때는 또 그만큼 마음 준비를 하고 가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사적인 엄마랑 나랑 뭐 일상생활 뭐 그런 이야기 할 기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 관계가 뭐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상도 바쁘기도 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말은 서로 안 하고 눈치껏 알아서 그냥 얘기 알아서 하니까요. 깊은 속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복건성 무이산자락은 차남으로 유명합니다. 명차로 꼽히는 무이암차와 서양 홍차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 대부분의 농가에선 차를 재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확철은 지났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밭에 있었습니다. 뭐 일하시나 봐요. 젊은 부부는 아이도 돌보기 위해
늘 세 식구가 함께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제가 좀 거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는 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따면 돼요? 차는 좋아해도 찻잎을 따기는 처음인데 어머니 솜씨가 더 낫습니다. 엄마 되게 잘한다. 차 따봤어? 처음 따죠.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엄마니까 잘하나 봐. 차는 약을 안 치나 봐. 벌레가 많이 먹었잖아. 왜, 왜? 마음이 여린 어머니.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산촌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이산 자락의 찻잎은 비싼 값에 팔려 살림이 넉넉했습니다. 푸짐한 인심에 마음까지 푸근해진 모녀. 그런데 집안 한켠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제단을 모셔놨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모셔놓은 거예요?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인데요. 마을 단위의 신당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긴가 보네. 무당이 된 후 다른 나라의 무속에도 관심이 많아진 미령 씨. 호기심에 찾아가기를 청했습니다. 이 지역의 조상신을 모시는 신당입니다. 향을 피워 먼저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건데요.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미령 씨는